청정소화약제가 무엇이냐?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약제를 지칭하는 그러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1301이라든지 111이라든지 이런 약제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해서 지금 사용이 중지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청정소화약제를 지금 쓰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청정소화약제는 뭐냐면은 환경적인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약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ODP에 오존층 파괴 지수인 ODP와 그 다음에 GWP에 네. 지구 온난화 지수죠. 지구 온난화 지수. 그 다음에 ALT 네. 잔존 연한 화학약품이 뿌려 화학약품이 얼마만큼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잔존해 있느냐. 이게 바로 ALT죠. 그죠? 잔존 연한 지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엘이라는 어떤 화학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역치량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 양만큼을 하는 관찰을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무관찰 역량 지수가 바로 노엘이죠. 이러한 거를 어느 정도를 만족을 하는 그런 약제가 청정소화약제예요. 그래서 청정소화약제의 기준을 그 세계적 추세를 만약에 본다면은 세계적 추세를 본다면 미국을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을. 미국이 경제 대국이지만은 이런 화학약품이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을 때 미국을 쫓아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예를 본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존층 파괴 지수와 지구 온난화 지수와 그다음에 잔존 연한 지수, 그다음에 노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기준을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론 소화 약제를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오존 파괴 지수와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이게 어느 정도의 값 이상으로다가 값 이하로다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치 이하가 되느냐를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ALT라고 하면 뭐냐면은 대기권 내 잔존 지수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대기권 내 잔존 지수를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한 1948년도 정도 될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런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 되죠. 그죠? 이때 곡물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리가 너무나 그 힘들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어떤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하려다 보니까 곤충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그 곤충이 그 곡물을 그 폐하게 만들어왔고 생산량을 갖다 상당히 위축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때까지의 그 어떤 그 농약 수준이 어떤 것이냐면 비소라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듣지 않고 어떤 곤충이나 이런 게 많은 그 피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랬을 때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DDT라는 화학약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DDT가 그 노벨 물리학상까지를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까지를. 그래갖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DDT가 상당히 그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알고 보니까 DDT를 사용한 다음서부터 어떤 새들이 아침이면은 지지배배 지지배배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가보니까 새가 죽어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봄의 침묵이라는
침묵을이라는 책을 내왔고, 이 DDT가 사람한테 미치고 앞으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예? DDT라는 게 당장에는 지금 해충을 다 죽이고 그러지만은 그게 대기권의 잔존이 됨으로써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갖다 제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그 토론이 거치고 아주 이 DDT를 발명해서 생산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방석에 앉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업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봄의 침묵으로다가 그걸 고발함으로써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DDT를 갖다가 사용 금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이 DDT의 생산을 갖다 중지를 했죠,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DDT라는 게 화학약품으로서 여러 곤충이나 이런 거를 죽임으로써 어떠한 곡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생산력을 높이지만은 그거의 화학약품이 묻어갖고 토양이나 이런 그 곡물에 묻어갖고 그거를 갖다 또 이제 새가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고기를 먹는 소고기나 뭐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잖아요. 그런 거에 남아서 30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화학약품이든 나쁜 거는 그게 오래 남아 있지 않고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한론 131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그게 바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오존층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성층권에서의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를 갖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저 멀리 지표면에서 한 15km 이상 되는 데에 그 성층권에 올라가서 오존을 갖다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30년 동안 사람의 어떤 먹이 사슬에 의해서 30년 동안 남아갖고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식독성. 네. 이 생식독성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여기에 사람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뭐든지 들어오면은 그거를 배출을 시키려고 온 몸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남아갖고 그게 제2세까지의 어떤 기형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다 라는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DT 사용을 금지를 했어요. 그렇듯이 대기권 내 잔존지수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ODP, GWP, ALT, 노엘 요 네 가지의 어떠한 그런 유해성이 없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청정소화약제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